제가 드디어 준둔기깡을 합니다. 원래는 포카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아, 진짜 그 6월 초이스 꽃든 호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찾다가 결국에 준둔기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뜯어보도록 하죠. 제가 3개를 총 3개를 양도를 받았어요. 뜯어보죠. 이게 6월 초이스 2개랑 하나는 어노드 호시예요. 저 이거 처음 뜯어봐요. 이렇게 시작된 건가. 이게 한번 사기 시작하면서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당구공 포카는 진짜 멤버별로 다 모으고 싶어요, 진짜. 진심.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귀엽고. 어디가 앞이야? 응? 응? 아. 대박. 대박. 얘를 드디어. 제 손으로 못 뽑고 먼저 샀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지? 어, 이것도 다 순영이 스티커야. 진짜 미쳤다. 어머, 순영이 왔습니다래요. 그러니까 순영이 왔습니다. 우와, 우와, 뭐 진짜 많이 주셨다. 이거 슬리브도 넣어주시고. 아, 떡매도 주시고, 수영이 사진도 와. 진짜 감사해요. 진짜. 대박. 소장도 엄청 꼼꼼하게 해주셨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이렇게 또로록 잘 열리네? 여러분, 꽃든 순영이가 왔습니다. 아, 우와. 이거 엄청 도톰하니, 이 슬리브 재질이,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저는 얇은 거 쓰잖아요. 오, 확실히 느낌이 진짜 완전 이렇게 두껍다. 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따란. 아, 이 맛에 준둥기를 자꾸 곤란한데? 와, 공구 덤이래. 와, 사기 축하. 아, 사기 그건가 봐요. 대박. 캐럿 들고 있어. 이거는 어노드 호시 더 포획 버전이에요. 따단. 짜잔. 아, 이것도 두껍다. 아, 확실히 진짜 두꺼운 게좀 두껍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두꺼운 슬리브를 사는구나. 너무 좋은데? 이게 물론 제가 뽑지 않았지만, 그래도 왔어요. 호시가 늘었답니다. 그때 소셜클럽 포토북은 전체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포카도 보내가지고 다시 좀 콜북이 좀 홀쭉해졌어요. 하지만 호시를 다시 채웠죠. 아타카 앨범도 5세트 다 샀으니까 아 애들이 진짜 중복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짠 좋네요 역시 돌리타야 짜잔. 이게 뭐냐면, 얘는 CD 플레이어고요. 얘는 DVD 플레이어예요. 제가 덕질을 위해서 이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우선 CD 플레이어부터.
이거는 원래 벽걸이로도 쓸수 있고 스탠드로도 쓸수 있어서 이거 이렇게 누르면 재생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리모컨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CG도 되고 USB 이렇게 꽂아서 USB도 재생이 되고 블루투스도 연결해서 블루투스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CD를 연결해 볼게요. 어노드.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켜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모드랑 음량이랑 그 재생하는 거 이렇게. 깜짝아. 근데 생각보다 소리 괜찮고 근데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노드에서 스냅시스도 좋아하는데 럭키도 좋아하니까 럭키가 9번이거든요. 그래서 9번 누르면 럭키가 나올 거예요. 저 럭키 그 응원법 보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제 춤도 시키는구나. 저 진짜 대단하구나. 이전 응원법들 다 보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만족해요. 이거 오늘의 집에서 한 3만 얼마인가 주고 샀어요. 저는 이게 벽 걸을 때 못을 해야 돼가지고 저는 이제 벽은 못하고 이렇게 스탠드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세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세우면 돼요. 좋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DVD 플레이어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구성품이 딱 이렇게만 와요. 그래서 얘가 CD 넣는 데고 저 LG 거로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오는데 하나는 C타입, 하나는 USB 타입. 이렇게 두 개만 와요. 그래서 얘가 제가 이거 산 이유가 컴퓨터랑 제가 지금 아이맥을 쓰는데 아이맥도 호환이 된다 그랬고 컴퓨터 노트북 TV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핸드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만 되는데 핸드폰이랑 탭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샀는데 일단 이거 이제 안 저는 아이맥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안 뜨더라고요. 뭐가 영상이 안 떠서 뭐가 뭔지 아직 그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탭으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연결하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DVD로 샀는데 이게 블루레이용도 있더라고요. 블루레이는 블루레이로만 들어야 되고 DVD는 DVD로만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블루레이가 상위니까 하위 호환인 DVD도 같이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다산 다음에 알아가지고 혹시 사실 일이 있으시다면 블루레이로 사십시오. 블루레이가 훨씬 화질도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미 샀으니까 나중에 블루레이를 살 일이 생기면 그때 사야겠죠? 그래서 이거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 이제 탭으로 핸드폰으로도 되고 얘가 진짜 가벼워서 들고 다니면서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 이게 얘가 이렇게 이두 어플을 저는 이두 어플을 깔아줘야지 저게 바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머머머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착, 착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결해봅시다. 이게, 뭐지, 뭐지?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뭐지? 놓고,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연결만 하면 이렇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연결해봤는데 탭으로는 또 처음 해봐가지고 오 이렇게 떠요 바로. 마이마이를 한번 들어봅시다. 괜찮은데요? 소리가 오굿 좋네요. 아 이게 탭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이거 다시 꺼낼 때는 그냥 이거 다시 누르면 나와요. 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소셜클럽을 시키고 나서 소셜클럽을 보려고 먼저 시킨 건데 그 반납해가지고 이제 없고 이거 열심히 봐야죠. 괜찮아요. 이게 진짜 핸드폰으로도 되니까 이게 휴대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제가 한 6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저의 그 덕질할 때 쓰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진짜 이제 CD로 듣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CD 플레이어를 꼭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안녕.